이 범퍼가 아주 얘네들이 인성이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왜 차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어? 작업하기 어렵게.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형님들. 오늘은 람보르기니. 람보르기 중에서 우라칸입니다. 아벤타도르 동생. 그 우라칸 중에서도 에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에보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뒤에 후륜구동 모델이 있고 사륜구동 모델이 있는데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는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자, 지금 옆에 보시면 제가 신발을 하나 갖다 놨는데 이게 에어조던입니다. 이 신발도 아끼시는 분들은 되게 아끼세요. 차도 아끼시는 분들이 뭐 외부에 보호 필름을 하시지만 이 신발 같은 경우는 뭐 가죽 코팅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뭐가 발라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바른 건데요. 슈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고 다닐 때 밑창이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필름 개념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차에도 이렇게 필름을 붙이죠. 이 차는 지금 검정색 유광 도장인데 일반 유광 도장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범퍼랑 본넷 핸드가 색깔이 다르죠. 놀랬어? 지금 순정 도장은 광이 있는 검정색 유광 도장인데 범퍼는 지금 무광 도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칠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범퍼 부분에는 필름을 입혀놓은 겁니다. 무광 PPF로 필름을 입혀서 느낌을 좀 다르게 이 신발처럼 사틴 느낌이 나도록 지금 작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앞 범퍼만 작업이 돼 있는데 나머지 전체 다 씌울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우라칸 에보 사륜구동 모델인데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이륜이랑 앞범퍼랑 뒷범퍼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패턴으로 살펴봤더니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범퍼 모양에 따라서. 자, 지금 엔진룸 보시면은 오, 여기도 다 PPF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손재단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저번에 아벤타도르 SVJ도 보셨죠? SVJ는 그때 손재단으로 시공했습니다. 근데 이 우라칸 에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 부위를 컴퓨터 재단 시공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범퍼 부위. 이 스포일러도 지금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차가 참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아 진짜 PPF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차가. 자, 여기 보시면 우라칸 에보. 이게 사륜구동 모델이고요. 후륜구동 모델은 RWD라고 이렇게 엠블렘이 따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외관으로 보면은 뭐 우라칸은 우라칸이죠. 일반 사람들이 보면 다 똑같은 람보르기니입니다. 자, 작업을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우라칸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와, 사틴 무광. 저랑 한번 차근차근 보시겠습니다. 자, 도어 부분을 먼저 볼게요. 요 도어 손잡이 부분, 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무광 필름으로 작업을 한 건데요. 요 부위는 컴퓨터 재단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딱 경계면에 알맞게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미러 부분도 요 목 부분까지 컴퓨터 재단 필름으로 다 시공을 했습니다. 자, 람보르기니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펜다 본넷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범퍼가 아주 얘네들이 인성이 문제가 있는 애들이에요. 왜 차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어? 작업하기 어렵게. 그 인성 문제 있어? 보시면은 이 상판 따로 있고 밑에 립 따로 있고 여기 또 따로 있고 얘는 또 이렇게 올라갔다 꺾이고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아이씨! 작업하니 작업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작업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디테일하게 보셔도 작업이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눠서 이제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이렇게 두 장으로 따로 들어간 거고요. 요 판도 따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보시면은 뒤에 덕트 쪽도 안쪽까지 무광 필름으로 다 붙여져 있고요. 제가 무광이라고 하는데 무광 완전한 무광이 아니고 이렇게 조명에 보시면 은은한 광이 나는 반무광 필름입니다. 자, 이 차를 하면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요 엔진룸 부분 뒤에 엔진룸 부분에 이제 열기가 빠지라고 이렇게 틈이 있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에 이제 여기 플라스틱인지 검정색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도 PPF로 지금 다 싼 거예요. 여기 위 상판 부분까지. 근데 여기 딱 보시면 벌써 커팅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의 커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손으로 일일이 정교하게 재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컴퓨터 재단으로 재단된 필름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은 안쪽 이건 여기 순정 도장면이 보이죠? 여기 순정 도장면이고 나머지 무광은 다 그 도장면에 필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위는 손재단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재단된 필름으로 붙이는 게 시간도 절약되고 작업도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스포일러 부분도 여기 보시면은 좀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컴퓨터 재단 필름으로 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앞범퍼랑 마찬가지로 이 뒷범퍼도 아주 지멋대로 생겼습니다. 웃기기도 생겼어요. RWD랑은 조금 다른데 얘도 뒷범퍼도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랑 또 이 부분,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경계면이 보이시죠? 한 장으로 이걸 다 쌀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판, 요 위에 상판 이렇게 따로 싸고 밑에 거 한 장, 크게 한 장으로 따로 싸서 작업이 된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질감이 되게 매끄러워요. 막 뻣뻣하지 않고 필름 면이 아주 곱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은 기존의 순정 유광 검정색보다 확실히 포스는 훨씬 더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반무광 스타일로. 그리고 이 무광이 도장이 옵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더 비쌀 것 같아요. 무광 도장 옵션이 들어가면 일반 유광 도장보다. 그래서 옵션을 안 넣으시고 그냥 필름으로 붙이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필름으로 붙이면은 보호 효과도 있으니까. 그리고 떼면은 다시 유광 도장으로 탈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면유리 보호 필름, 이런 슈퍼카들은 앞유리가 우라칸 같은 경우는 제가 500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요. M8이 앞유리가 거의 5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얘는 훨씬 더 비싸겠죠. 자, 우라칸 무광 전체 PPF 시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